안녕하세요, 먹소미입니다. 뼈다귀가 올라간 짬뽕이 있대서 세종시 큰집 짬뽕에 왔습니다. 오픈런에서 한가했는데 점심땐 웨이팅 있는 집입니다. 메뉴판입니다. 곱빼기와 공깃밥이 공짜! 뼈짬뽕, 한우짜장, 군만두 주문했습니다. 단무지 양파랑 뼈 담을 그릇이 먼저 나왔습니다. 한우짜장면 나왔습니다. 윤기가 차르르! 바로 비벼서 먹어봤습니다. 엄청 고소하고 적당히 달달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. 맛있다. 한우도 실하게 들었어요. 다음은 뼈짬뽕입니다. 비주얼 끝내줘요. 큼직한 뼈다귀가 두 개 올라가 있고요. 살이 부드럽게 잘 발라줍니다. 오래 삶으셨는지 고기가 엄청 부들부들합니다. 짬뽕도 한 입. 보통 짬뽕보다 면이 우동통한데 탱글하니 식감 너무 좋고요. 감자탕만 날 것 같았던 국물은 오히려 해물 베이스의 시원한 맛이었습니다. 뼈다귀 외에도 돼지고기랑 해물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습니다. 뼈다귀는 따로 삶으시는 건지 국물에선 큰 존재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았습니다. 완전 해장용 짬뽕이에요. 군만두도 나왔습니다. 노릇노릇 색깔 이쁘죠? 만두 자체의 맛은 기성품인 듯 평범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 튀기셔서 바삭 고소하니 맛있습니다. 만두소는 고기보다 당면이 많아요. 짜장면은 역시 고춧가루 축축축. 이 집 짜장면 진짜 맛납니다. 보면서 또 친구이네요. 군만두에 짜장 소스 올리면 완전 찰떡궁합입니다. 진짜 꿀맛! 뼈다귀 살 발라서 짬뽕에 올려봤습니다. 같이 한 입. 쉬고니까 고기에서 잡내가 살짝 올라옵니다. 예민한 편 아니면 못 느낄 정도지만 유일한 단점이네요. 배는 부르지만 공짜 공깃밥은 못 참지. 짬뽕이 올라가는 뼈다귀 때문에 왔는데 뼈다귀 빼고 다 만족스러웠습니다. 약간 퓨전 느낌의 중식집일 줄 알았는데 정통 중식의 내공이 상당한 집입니다. 다음에 방문하면 뼈 없는 일반 짬뽕이랑 짜장면, 그리고 이 집 또 다른 시그니처인 크림새우를 먹어봐야겠습니다. 세종 오시면 한번 들러보십시오. 공깃밥 욕심 부렸다 배 터질 뻔했슈. 다음에 또 만난 집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고 가요.